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 자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린펜츠 소규모 비즈니스 그랜트 프로그램 관리자 린펜츠 스피커 할 것이고 CNN 할버스타트 워싱턴 주 상공 회의소에서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인디 그 상공 팀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트와 커뮤니케이션스 매니저 마이클 왈렌필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워킹 워싱턴 오차 자금과 컨벤션 센터 자금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청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NN 마이클 시작하시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 또는 그 신청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게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말했듯이 저희는 워킹 워싱턴 5차 그리고 컨벤션 센터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희는 커뮤니티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활동 중에 주택 프로그램, 인프라 비즈니스 지원, 에너지 기획, 커뮤니티 시설, 이런 범죄 피해자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등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rts.wa.gov에 방문하셔서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 저희는 컨벤션 센터 그랜트와 워킹 워싱턴 5차의 오버 그 개요, 그 다음에 그 자격 기준을 설명해 드리고 그 검토하는 부분, 그 수요되는 자금, 테크니컬 지원 센터, 타임라인, 포털과 그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볼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참고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워킹 워싱턴 그랜트 5차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7,100불에 대한 그런 그랜트인데 60%는 예술 헤리티지 과학 부문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또한 비즈니스들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hospitality, fitness, 택시와 개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자격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비즈니스는 최대 7만 5천 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위해서 이 그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활동 중인 영적인 비영리 기업 또는 조직이고 그다음 UBI 또는 EIN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워싱턴 주에 위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재정 부분은 팬데믹으로 해서 재정적인 고충을 겪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신청서에 그 다음에 2019년에 500만 불 이상의 소득을 보고하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은 최소 매출은 2019년 또는 2020년에 만 불은 최소 수익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수익의 최소 51%가 여기 워싱턴 주에서 생성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자격 대상은 이 그랜트를 사용해서 다른 정부 수수료나 세금을 지불해선 안 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경비가 있어야 돼요. 세금이 아닌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거나 2022년도에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의사가 없어야 돼요.
아, 그래. 모든 코비드-19 준수 건강 요구 조건을 다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컨벤션 같은 원빈 여러 가지 비즈니스 했을 때한 가지 비즈니스에만 해당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다음에 제일 큰 비즈니스 아니면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에 이거 워킹 그다음에 이제 워킹 워싱턴 이제 라운드 파이어 부적격 보면은 자격 대상이 된다는 첫째는 다국적 기업, 그다음에 보육 제공자, 그다음에 레크레이션이나 오락은 제외,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 K-12, 아니면 고등교육, 그다음에 공공 도서관, 연구, 그러니까 개발 실험실 또는 서비스 이런 연구 또는 과학 제조 업체,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예를 들어서 회계, 보험, 법률, 금융 서비스 회사, 건축가도, 그다음에 병원들, 치과, 카이로프랙터까지 포함해서, 하지만은 마사지 같은 개인 서비스는 자격이 되어,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그러니까 단기 임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휴가 또는 단기 임대 숙소의 운영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혹은 VR 비용, 그다음에 라이선스 받은 마리화나 대마초 이런 작업, CBD 소매점은 제외되고요. 립스와 우버 같은 이런 차량 운전자, 하지만 독립 택시나 리무진은 자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또는 도어대시 같은 타사 배송 드라이버, 그다음에 정부기관 또는 선출직 공무원, 폐업했거나 2022년에 폐업 예정인 사업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개인 세금 신고서에 스케줄 2를 제출하는 패시브 비즈니스 투자 회사들. 다음에는 이제 금융 회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렌딩을 주로 하는 회사들, 금융 회사, 팩토링 컴퍼니, 은행. 아니면은 2020년에 문을 닫았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체. 그 다음에 또 사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 또는 약탈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 및 수표, 체캐싱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성적인 성격을 띈 사업체, 성인용 사업체죠. 그 다음에 투기형 사업체, 그 다음에 주로 정치 또는 로비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활동, 그 다음에 워싱턴 주에 물리적 위치가 없는 기업,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량 또는 캐파시티 연령 제한의 그 이외 이유로 저기 후원을 제약하는 사업, 그놈 주지사가 내린 코비드-19 관련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문을 열어두거나 해당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코비드 건강 또는 안전 조치를 무시한 경우, 그다음에 2020년 3월 다음과 같이 규정 준수 규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된 기업. 그다음에 현재 진행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그다음에 연방정부의 금지된 사업체 파산 선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다 자격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센터 보조금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이게 500만 달러에 지급이 되는데 컨벤션 이게 적격 신청자는 수입의 최소 25%가 워싱턴 주에서 개최되는 컨벤션에 의해 부분적으로 창출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25%가 최소, 그다음에 입법에 따르면은 여기에 이게 최대 지급액이 50만 불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개최된 현변성을 통해 창출된 경제 활동에 의존하는 영리 및 비영리 사업체 일회성 긴급 구호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여기 CCG 컨벤션 센터 그랜트 보조금의 작용 요건은요. 첫째는 활동 중인 영리 또는 비영리 기업이나 조직이어야 되고요. UBI 또는 EIN 번호가 있어야 하고요.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면하는 컨벤션을 주최하거나 컨벤션 기능에 의존해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 그래서 2020년에 20 오는 2021년에
이 컨벤션을 취소하거나 참가자가 감소했다든가 그 다음에 재무 문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 때 필요하고요. 재정은 팬데믹으로 때문에 재정적 고충을 겪었다. 그거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20%, 50% 이상이 이 컨벤션에 나오고 그 2019년에 2019년에 10만 불 이상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최소 만 불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수익의 최소 51%는 워싱턴 주에서 나왔고 다른 기타 교류 사항은 그러니까 정부 수수료 또는 세금이 아닌 비용 지출이 없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아닌 비용 지출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거나 2020년에 영구적으로 폐쇄할 계획이 없어야 되고 그냥 모든 COVID-19 건강 요건을 다 준수해야 되고 지원자는 하나의 신청자 하나의 사업만 지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체를 가진 경우에는 가장 크거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그 사업체를 상대로 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네, 부적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격 대상이 안 되는 컨벤션 활동으로 연간 수익의 25% 미만이 된다. 그다음에 트레이드나 쇼나 아니면 전시회 또는 전문적으로 독점적인 컨벤션 회의 또는 정상회의 이런 경우 그다음에 다국적이나 보육 제공자 레크레이션 등 오락 제외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 K-12 고등교육 공공 도서관 과학 회사들 연구 또는 개발 실험실 또는 서비스 과학 제조 포함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계 보험 법률 금융 서비스 회사 건축가 등 그다음에 병원 치과와 카이로테를 포함한 하지만은 저기 마사지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는 해당 자격이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그다음에 단기 임대 부동산 소유 또는 운영자 포함. 그다음에 휴가 또는 단기 임대 숙소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VRBO 자격 안 되고요. 허가된 라이선스 받은 마리아나, 대마초, 네, CBD 소매점은 제외되고 리프트와 우버 같은 차량 회사 운전사 하지만 독립 택시랑 리무진은 자격이 돼요.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도올대시 같은 타사 배송 드라이버, 그다음에 정부기관 또는 선출직 공무원, 그다음에 개인 세금 신고서에 스케치 1을 제출하는 패스 비즈니스 투자 회사 및 투자자. 계속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대부업을 주로 하는 금융업들, 은행들, 팩토링 금융회사들, 그 다음에 2020년에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체, 2022년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 또는 약탈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 체캐싱 같은 이런 사업, 비즈니스, 그다음에 성적인 성격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성인용 비즈니스 사업체, 그다음에 투기성 사업, 주로 정치 또는 로비 활동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 활동, 그다음에 워싱턴 주의 물리적 위치가 없는 기업 사업들, 그다음에 규정에 따른 캐파시티는 연령 제한 이외의 사유로 후원을 제약하는 사업, 제한. 그다음에 주지사가 내린 코비드 관련 명령을 위반을 해서 문을 그러니까 무시 안전 조치를 무시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문을 열어두거나 이런 건강 안전 조치를 무시한 경우 그다음에 다음과 같이 규정 준수 또는 규제 문제가 있는 거로 확인된 기업 2020년 3월 이후로 그 다음에 지금 소송에 적극적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연방정부에 금지된 사업체,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적극적으로, 뱅크럽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요. 여기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고려되는 사항이 2019년하고 2020년 사이에, 그러니까 수익 또는 활동의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애플리케이션의 컨벤션 센터 보조금은 그 다음에 2019년 수익으로 측정한 비즈니스 규모도 교류되고 또 그다음 2022년, 21년에 비해
2019년 수익 감소도 고려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워싱턴 보증금 수령을 했는지 받은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의 공경에 처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영리 및 비영리 사업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비혜택 서비스가 부족한 인구에 사람이 소류하는 사업체니까 아마 고려되는 게 소수자 마이너리티 베테랑 LGBTQ 또는 이제 여성 사업체, 그다음에 적격한 비영리 기업의 경우 그들의 임무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대표성이 부족한 커뮤니티의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고려되는 게 물리적 비즈니스가 워싱턴 주, 그러니까 이런 고충 지역 열, 그러니까 주에서 지정한 15개의 카운티, 칼로, 제퍼슨, 그레이스 하버, 메이슨, 퍼시픽, 카야켄, 이키, 야키마, 그랜트, 프랭클린, 오키나와, 스티븐스. 이제 CNN이랑 커머스 계속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마이클 씨. 제가 이제 그 수요하는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자금이 아주 그 금액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랜트 금액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랜트는 환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세금들은 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아드바이저나 또한 Department of Revenue 연락하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UIN 번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UAI 등록은 그 commercegrants.com에 방문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파크에서 여러 UAI 자원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을 UAI 번호로 등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그 교육 비디오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자금이 수여한 다음에 보고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 UEI 번호와 그 송금하기 위한 정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성공 회의에서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년간 모든 영수증 보관하는 것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증명 서류로 보여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US Bank 즉 성공 회의소의 파트너인 US Bank를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번호 또한 식별번호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신청서는 commercegrants.com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격 기준을 보실 수 있고 자주 묻는 질문도 보고 그 다양한 언어로 신청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타임라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열린 날짜는 어제 8월 17일부터 9월 9일까지입니다. 그 9월 마감은 저기 9월 9일까지입니다.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는 성공 회의소에서 그 공고 누가 그 그랜트를 받는지에 대한 공고가 나오겠습니다. 그 신청서 포털은 2022년 9월 9일 오후 5시에 닫아집니다. 그때까지 신청하지 않으시면은
신청서 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술적인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그 번역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번역된 자료는 번역된 자료 중에 스페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다갈렉, 소말리, 한국어, 아라빅, 분자비, 아마렉, 카마이, 중국어, 라오와 마실리즈 다 있습니다. 어제부터 포털들이 열렸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의 이메일과 전화 통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888-242-0169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빨리 답장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commercegrants@submittable.com입니다. 거기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포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Submittable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 WWR 5차와 그 컨벤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Submittable는 그 애플리케이션 과정을 관리하고 그 자금들을 수여합니다. 그 포털이 열릴 때 Submittable 아카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으시면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 Submittable 아카운트가 있으나 비밀번호 기억하지 못한 듯이 하면 비밀번호 잊었다란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포털에 나오는 모든 답은 영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번역기, 뭐 구글 번역기와 같은 번역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 파트너는 추가적인 언어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커머스의 이메일로 연락하러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화된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로도 하셔도 되고 핸드폰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나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지원받지 않습니다.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컴퓨터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입력한 내용이 저절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화면 맨 밑에 저장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 추후에 애플리케이션을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로그인과 비밀번호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제출하고 나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콜라보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신청서는 그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콜라보레이터가 그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도와드릴 수 있는데 신청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Apply Now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청하는 선을 제일 먼저 그랜트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착순은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트는 9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달아집니다. 선착순 아니라고 해서 천천히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Notification은 Submittable
notifications 골뱅이 이메일 점서메로브.com에서 나옵니다. 그 수요한 자금에 대한 notification은 10월 초에 나옵니다. 그리고 UEI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UEI 번호는 그 신청서에 입력하지 않으시면은 추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sam.gov에 방문해 하셔가지고 UEI 등록을 꼭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9월 9일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때까지 UEI 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UEI 번호 없이 신청하셔도 되지만은 그 자금 수요는 그 UEI 번호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신청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서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과 가이드라인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commercegrants.com에 방문하시면은 자주 묻는 질문도 나오고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그 중에 자격 기준들이 나옵니다. 15개의 언어로 설명이 나옵니다. 신청서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Submittable Account를 갖고 계시면은 로그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기준 질문들이 나오는데 총 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인그랜트에 해당되지 않은지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섹션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배경, 비즈니스 지원, 이제 신분 확인, 업로드, 그리고 그 업로드 중에 그 아이디 업로드와 재정적 문서, 마지막으로 자격증이 있습니다.